46번 탈기법을 이용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폐수 pH 조절을 한다. 암모니아 NH3를 98%로 하기 위한 pH는. 자, 이게 뭐냐? 우리 수중에 암모니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? NH3나 NH4+ 형태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전체 질소는 요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럼 전체 질소는 요거 두 개 농도 합친 거랑 똑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암모니아 탈기를 한다는 거는 요 반응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수중에 NH4+ 형태로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조건을 바꿔서 이쪽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암모니아가 많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? 기체니까 물 밖으로 탈기돼서 날아가죠. 그러면 수중에 암모니아가 제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중에 NH3 형태랑 NH4+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는 이제 화학 반응이니까 pH라던가 아니면은 온도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이 형태로 많이 되면 물 밖으로 날아가서 제거되니까 어떻게 돼요? 이 형태로 많이 바뀔수록 제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거율이라는 거는 이 전체 질소 중에 암모니아 형태로 얼마나 바뀌었냐. 그만큼 제거되니까 이걸 제거율을 해요. 지금 이 값이 98%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0.98이 되겠죠? 그죠? 그러면은 이때 pH 얼마야 되냐.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요식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요때 여러분 힌트가 요거죠. 평형상수 K값이 1.8 곱하기 10의 5승이다. 자, 이 평형상수는 KB예요. 연기가 쪼개져서 OH- 낼 때 그때 평형상수 KB입니다. 그래서 KB는요. 자, 우리 평형상수 어떻게 구해요? 반응 물질 농도 곱. 근데 우리 H2O는 리퀴드니까 안 넣죠. 리퀴드는 평형상수에 안 집어넣어요. 생성 물질의 농도 곱 이렇게 구해요. 이 값이 지금 1.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. 자, 그럼 여러분 요거를 제가 식을 양 이제 분자 분모에 NH3로 나눠주면 얘는 NH3 나누기 NH3니까 1 되고 얘도 NH3 나누기 NH3니까 1 되고 얘는 NH3분의 NH4+ 되겠죠. 요거를 NH3분의 NH4+로 나타내 볼게요. 요거만 남게. 그럼 OH-만 보내면 되겠죠? 그럼 얘는 얼마예요? OH-분의 KB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OH-분의 KB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값이 전체 제거율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예요? 0.98이라는 얘기입니다. 98% 제거율이기 때문에. 그래서 0.98은 1 플러스 우리 OH 농도 몰라요. 요거 분의 KB 값이 얼마? 1.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분의 1. 요걸 가지고 여러분 솔버 넣어서 누구를? 얘를 미지수로 놓고 풀시면 돼요. 그러면 이 OH 값이 얼마가 나오냐? 계산하시면 8.82 곱하기 10의 4승 나오네요. 자,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 POH는 이 OH 값에다가 뭐 한 거예요? 마이너스 로그 취해 준 거죠.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? 3.054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3.054 하면 안 돼요. 왜? pH 구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pH는 POH에서 14에서 POH 빼준 거죠. 그래서 14에서 우리 방금 계산한 3.054 빼줬더니 얼마? 10.945 나오네요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어려운 문제죠.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되는 건데 이거 이 문제가 여러분 수지 실기에는 나옵니다. 이 정도 수준은요. 한 난이도 중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꼭 해주세요. 47번 볼게요. 옳지 않은 것은 폐수 고도 처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. 자, 1번 CL이죠. CL- SO4E- 그 다음에
등의 무기압류 제거에는 전기투석법이 사용된다. 네, 이온을 제거를 할 때는 뭐 이온 교환 전기투석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맞고요. 2번 볼게요. 활성탄 흡착법에서 폐수 중에 인산은 제거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활성탄 흡착으로 주로 제거할 수 있는 거는요. 유기물들이에요. 그 중에서도 우리 소수성 물질, 물에 잘 안 녹는 애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있는 무기염류란 얘기는 무기물이란 얘기죠. 그죠? 폐수 중에 인산은 무기물이거든요. 무기인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제거되기 힘듭니다. 왜?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. 활성탄 흡착은 주로 유기물 중에서도 물하고 안 친한 애를 주로 제거해요. 기름 같은 애들. 자,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. 모래여과법은 고도처리 중에서 흡착법이다 전기투석에 전처리로 이용된다. 네, 모래여과가 훨씬 싸고 훨씬 조금 싸고 효과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넣고요. 그 다음에 비싸고 효과 좋은 걸 넣거든요. 당연하죠, 여러분. 처음에 여러분 방 청소할 때는 내가 하기 쉬운 거부터 하잖아요. 그래서 큰 거부터 먼저 치워놓고 그 다음에 청소기 돌리죠. 근데 아무리 청소기 돌려도 기계이기 때문에 꼼꼼하진 않잖아요. 이게 전처리예요. 미리 청소기로 쑥 돌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? 꼼꼼하게 뭐 물티슈로 닦는다든가 아니면은 물걸레로 닦는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모래여과는 전처리이기 때문에 한 효과가 떨어지고 보통 싼 거는 미리 처리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효과가 좋고 비싼 것들을 그 다음에 합니다. 그래서 모래여과는 고도처리에 전처리로 이용된다. 이것도 맞네요. 4번 볼게요. 폐수 중에 무기성 질소화물은 철염에 의해서 응집 침전으로 완전히 대거된다. 우리 무기질소, 무기성 질소는 질소 제거할 때 우리 무기물 질소 어떻게 제거합니까? 질소 제거하는 방법 중에 물리학적인 방법 생각하면 파괴적 염소 주입법, 그 다음에 이온 교환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? 암모니아 탈기법이죠. 요 세 가지예요. 이온 교환에서 우리 이온 형태의 질소 제거하고 파괴적 염소 주입을 염소를 주입해서 뭐 하는 거예요? 질소 가스 형태로 날려보내고 암모니아 탈기법도 암모니아 형태로 가스 형태로 날려버려요.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응집 침전 잘 안 합니다. 보통 탈기시키죠. 탈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. 쉽고 싸기 때문에. 보통 침전 제거하는 거는 누구죠? 인이에요. 인. 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집제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슬러지로 침전돼서 나가기가 쉽죠. 그죠?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. 이거는 인에 관한 설명이고요. 보통 질소는 우리 탈기시킵니다. 아니면 이온교환하든가.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.